또 짧은 사연인데요.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주 남편과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저는 뜬금없이 감성에 젖었어요.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사는 일본 원숭이를 보니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죠. 오빠, 저기 동물들은 하루 종일 좁은 우리 안에 갇혀있고 정말 불쌍하다. 그치? 그저 남편은 조용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은 크냐? 네. 삶의 애환이 있는 네. 묻어나는 네. 네. 본인을 동물로 격가시켰을까요? 네. 어, 자책개그인데요. 자책개그. 네. 자책개그 되게 재밌어요. 슬퍼요. 네. 목욕탕에서 생긴 일. 재밌을 것 같은데? 질수 연세권 준수 반권입니다. 지난 주말에 목욕탕에 때를 밀러 갔어요. 집에서 샤워할 때마다 다 씻고 나면 수건에 때가 밀리더라고. 어, 수건에 때가 밀려? 어머, 어떻게 했니? 큰일 났다. 잘 때 온몸이 근질럽고요. 많이 안 씻었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요. 세신사 아줌마께 제 몸을 맡기기로 했어요. 수줍게 누워 앞판을 다 밀고 아줌마가 돌아! 엎드린 채로 등판을 다 밀고 떼수건이 제 엉덩이로 다 누르는 순간 정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뒷판 엉덩이를 미는 그 순간이에요. 진짜 소리 잘 낸다. 정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방구가 나왔어요. 순간 아줌마의 손이 움찔했어요. 저는 엎드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죠. 잠시 후 다시 때를 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엉덩이에 세신사분의 때밀이 푸쉬가 또 들어올 때마다 살짝만 눌러도 정말 다양하게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엉덩이까지 빨개졌어요. 너무 창피해서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는데 아줌마가 조용히 제 얼굴 쪽으로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똥 싸고 와. 야 이거 아, 밀고 있는데 뭐 좀 나오나 보네. 좀 나왔나 본데. 얼마나 짜증 났으면 계속 나오니까 방구가. 아 일하고 있는데 계속 방구가 나오니까. 짜증 나죠. 얼마나 짜증 나겠어. 아가씨 똥 싸고 와요. 똥 싸고 와. 저는 살포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때를 미는데 확실히 방구를 트고 나니 편해지더라고요. 그 후 전 그 세신사 아주머니를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이모 저 왔어요. 그렇게 저와 이모님은 긴밀한 관계가 되었고 이모님은 이제 엉덩이 시작한다 라고 예고를 미리 해주고 때를 밀어주신답니다. 손종우 씨의 사연입니다. 화장실 사연이네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화장실이 급해서 헐레벌떡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휴게소 화장실에 어떤 중년 남성이 볼일을 보고 계시더군요. 그 옆 소변기로 돌진하던 찰나 제 눈에 불현듯 그 중년분의 자태가 들어왔어요. 그분은 등산복 상의에 두 손을 넣은 채로 볼일을 보고 계셨어요. 이딴 일이 존재할 수 있나? 멋진 기술인데? 동양에서 호기심어린 마음에 그분의 옆옆에서 볼일을 보았더랬죠. 어느덧 그 중년의 남성은 볼일을 마치고 가려던 참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을 힐끗 쳐다봤는데 역시 그분은 두 손을 주머니에서 빼지 않은 채로 갑자기 몸을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두세 차례 신나게 흔드시더니 이번엔 위아래로 상하좌우로 몸을 흔드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털,
들고 계셨던 거예요. 왜? 뭐 하는 사람? 저는 갑자기 그 다음이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주머니에서 손을 뺄 것인가 계속 주시하며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년의 남성분이 다리를 옆으로 쫙 벌리니까 쑥 들어갔어요. 뭐야 이거? 허리가 곰무로 된 등산 바지를 입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혼잣말로 아 귀찮은 자식 이렇게 중얼거리시면서 끝까지 두 손을 주머니에 꼿꼿이 꽂은 채로 화장실을 퇴장하셨어요. 역시 나이는 허투루 먹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큰 깨달음 얻으며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이야 야, 이 귀차니즘이 이 화장실까지 뻗쳤고 이 중년의 노하우가 느껴지네요. 네. 어머니의 손을 놓고 빼기 싫으니까 장하자로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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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가시죠. 엊그제 친정 언니네 집에 다녀왔어요. 언니가 보여준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편지를 읽다가 숨 넘어갈 뻔했어요. 우리 귀여운 우리 조카의 편지를 공개합니다. 조카가 쓴 편지예요. 그냥 그대로 써주셨어요. 엄마, 저 희웅이에요. 저 이 편지 사랑과 진심을 담아서 쓴 편지랍니다. 엄마, 집안일 많이 힘드시죠? 다 저에게 맡기세요. 엄마, 요새 날 추운데 몸 단단히 챙기세요. 나이 먹어서 죽지 말고. 초등학교 1학년이 쓴 편지예요. 나이 먹어서 몸이나 단단히 챙기세요. 어머니, 사랑하고 죄송해요. 만약에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집도 없었을 거예요. 엄마 없으면 나도 없고, 엄마 있으면 나도 있어요. 엄마, 세월 참 빨리 간다. 월화수목금토 일 말이야. 엄마, 죽기 전에 나랑 인증샷 찍자. 그래. 엄마 몸 단단히 챙겨. 파이팅. 혹시나 엄마가 골골하신가 왜 그래? 아니 아니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언니 아픈데 없이 건강해요. 엄마 건강까지 챙기는 기특한 우리 조카 귀엽죠?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그 편지를 써 있어요. 희웅 올림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난 되게 웃긴다. 이거. 단단히 챙겨 엄마. 아닌가 그만큼. 이전에 나랑 인증샷 찍자. 이게요. 이게 웃기지만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그때 생긴 감각한 감정을 그대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웃긴 거죠. 나이 먹어서 죽지 말고 나이 먹어서 몸이나 챙겨. 이렇게. 아들이 엄마한테.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아는 형이 슈퍼 갈 일이 생겼는데 바지가 입기 귀찮았나 봐요. 마침 거울을 보니 팬티 길이가 반바지 수준급으로 꽤 길고 긴 팬티가 그런, 있어요. 그런 속옷이 있죠. 네. 디자인도 마치 반바지를 입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여서 야, 이 정도면 반바지라고도 믿겠지 뭐. 나는 미친 생각을 하고 집을 나왔대요. 슈퍼에 갔는데 아줌마가 눈치를 못 채치길래 나온 김에 그냥 그대로 당구장 갔다가 당구도 치고 그냥 술도 한잔 먹고 집에 왔더니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시더랍니다. 예! 너 그러고 어디를 돌아다니다 오니? 아까 슈퍼 아줌마가 너 반스만 입고 다닌다. 알고 있었던 거야. 다 알고 있었어. 본인만 몰랐던 거야. 아, 실전 그거는 하나 해도 될까요? 김국환 씨에 누가 모를 줄 알고. 아, 혼자만 몰랐어요. 아유, 나.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있었던 대사건이에요. 산속 수련회장에서 첫날의 일정을 마치고 저녁을 먹기 전 식자재 보관소가 멧돼지 습격을 받아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하필 똥까지 싸질러 놓은 탓에는 대부분 식자재들을 포기해야 됐죠. 문제는 간식 싸우는 걸 금지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선생님들이 산을 내려가기로 했죠. 저희 반도 선생님들이 돌아올 때까지 한 방에 모여서 대기 중이었는데 그때 제가 방구가 마려웠어요. 저는 닷장 친구에게 장난으로 작게 말했습니다. 야, 방구 먹을래? 어? 뭘 먹어?
근데 그때 제 앞에 앉아 있던 친구가 갑자기 뒤돌아보며 뭐 나도 먹을래 나도 먹을래 만들었어. 내가 보기 먹을래 만드는 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웃겼어요. 그런데 조금 더 떨어지는 친구 다른 친구가 뭔데 뭐 먹는데? 그래서 주변에 다른 친구도 야 뭐 먹는다고? 야 넌 내가 전에 가져준 거 알지? 혼자 먹지 말고 나를 먹어. 일이 점점 커졌어요. 나도 좀 줘. 뭔데? 야 들켰다. 뭔데? 꺼내봐봐. 일단 꺼내봐봐. 치타기 혼자 먹으려고 그래. 나도. 빨리 줘봐. 먹을 거. 나도 먹을래. 저는 순식간에 주위에 애들이 둘러싸였어요. 급기야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일렀어? 선생님이 먹을 거 쏘았대요. 그러자 모든 반 친구가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뭐 먹을 거야? 뭐? 과자야? 먹을 거 뭐? 누가 뭐 먹는데? 와 같이 먹자. 뭐 쏘았어? 야 나도 배고픈데. 야 너 어디서 할 수가 있어? 굶주린 남중생들은 난리가 났어요. 광기에 가까운 모습에 저는 점점 무서워졌죠. 저는 단지 방구가 마려웠을 뿐인데. 그러자 선생님이 자들 조용해. 너 나 앞으로 와봐. 네. 야. 우리 익명이가 뭘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녁을 굶어도 모두가 배고픈 상황이야. 그걸 배고픈 친구들에게 모두 함께 나눠 먹지 않으래? 아니, 저기 선생님. 그래 다 알아. 혼자 먹고 싶겠지. 하지만 말이야 이런 상황일수록 공동체로서 협동해야 되는 거야. 일단 한번 꺼내만 보렴. 뭔지만 보고 판단하자 우리.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있던 방구를 소심하게 뽕 절반만 내보냈어요. 절반만. 선생님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지? 저 그게 그냥 방구 먹을 거냐고 장난친 건데요. 먹을 거 없어요. 그냥 방구예요. 장난친 건데요. 애들이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먹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방구예요. 잠시 후 정적 후 모두가 빵 터져버렸어요. 약 1분간 미친 듯한 웃음 폭풍이 몰아치고 진정하신 선생님이 야 모두 배고픈데 그거라도 먹자. 다 시켜봐. 그러자 반 전체의 아이들이 방구 먹자 방구 뭐야? 먹자.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시원하게 빵 꼈어요. 반 전체가 우와 하면 달려들었고 저는 방구 하나로 32명을 배불리 먹인 기적을 일으켰어요.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30살 빵집 아들입니다. 빵집 아들. 부모님을 도와 빵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빵손. 3년 전 제가 방에서 자고 있을 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어머니가 집으로 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광수 어머니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너희 아들이 지금 여기 인질로 잡혀있다. 어머니 아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전화에 열받은 엄마는 고래고래 고함을 쳤어요. 야 그럼 지금 방에서 자고 있는 내 아들은 누구야? 너 엄마 혼나볼래? 어따 대고 장난치냐 엄마. 그러자 살짝 당황한 보이스피싱남이 이렇게 외쳤어요. 그건 가짜다. 그건 가짜다. 여기 진짜 아들이 잡혀있다. 야 둘러대도 이제 말도 안 돼. 자세히 살펴봐라. 분명히 가짜일 것이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이석준 씨가 보내신 두 번째 사연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내 친구. 조회수 56건 추천수 한 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의 강요로 친구와 함께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머니의 강요로 돼 있는데. 아 어머니네요. 이걸 왜 할머니로. 아 밑에 줄에 할머니가 있어. 네, 헷갈렸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의 강요로 친구와 함께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고향의 집이라는 곳에 봉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친구는 참 착했지만 눈치가 없었죠. 사회복지사 분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식사를 대접하라고 했고 친구는 팔다리를 못 쓰시는 할머니께 밥을 먹여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 눈치 없는 놈이 말 그대로 밥만 먹여드린 거예요. 반찬 안 주고? 아니 저 밥 좀 먹여드리세요. 그랬더니 말 그대로 밥만 먹여드린 거예요. 반찬이나 국은 안 드리고 밥만. 계속 할머니 입에다 넣은 거예요. 그냥 밥만. 그러자 분명 팔을 못 쓰신다고 했던 그 할머니가 갑자기 팔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겹게 팔을 들더니 따기를, 수저를 잡으시곤 야 이놈아 내가 먹을게 하시면서 반찬을 집어드셨어요. 친구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기적을 일으켰네. 팔을 전혀 진짜. 못 쓰셨던 그 할머니가 반찬을 떠먹게 하는 기적을요. 제 친구는 그 이후로 성인으로 불렸습니다. 성인. 얼마나 열받으셨어요. 아이고. 진짜 기적이 일어나네. 말로 하시죠 할머니. 반찬도 떠줘.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하필이면 친구가 아빠의 일본 출장을 따라갔다가 일본의 밤바다에서 급동의 습격을 받아 숙소 아 급동의 습격은 정말 아... 어머 출장이다 아 방구가 신호를 많이 주죠. 네, 습격을 받아 숙소로 돌아가던 중 가는 길이 헷갈려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가는 길. 저는 참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서 그죠 알죠? 그들이 막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막 용트림을 하는 순간은 어떻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닷가의 큰 바위 옆에서 숨어서 일을 보려고 갔어요. 하지만 늦은 밤인데도 바닷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들키는 위치가 안 나왔어요. 그냥 앉아서 쌀까? 들킬 것 같으니까 말까? 쌀까? 말까? 쌀까? 말까? 어떡하지? 쌀까?를 고민하는데 그 순간 하늘이 친구를 놓았어요. 갑자기 온 바닷가가 정전이 된 거예요. 예? 멀리 있는 건물까지도 모두 다 정전이 되어 바닷가는 순식간에 암흑천지. 친구는 신은 죽지 않았다 를 외치며 번개처럼 바지를 내리며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휴 이젠 살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펑 대포 소리와 함께 친구 뒤에서 불꽃놀이를 시작했어요. 펑펑펑펑펑 펑펑펑 펑펑펑 어 뻥뻥뻥뻥 어 뻥뻥뻥 구멍 수많은 불꽃이 터지며 바닷가는 대낮처럼 환해졌고 친구는 바다 쪽에서 터지는 불꽃들의 후광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었어요. 밤에 사람이 많았던 것도 갑자기 모든 불이 꺼진 것도 불꽃놀이 때문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관중들과 눈이 마주친 친구는 번개처럼 바지를 걷어올리고 무작정 뛰었어요. 무작정 뻥뻥뻥뻥 그 와중에서 생각이란 걸 했는지 중국인인 척 해야겠다는 생각에 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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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이면 샤샤 샤샤 완전히 어떤 미친 여자가 여자였대요. 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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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똥 싸다 들기면서 도망가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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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딴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자기는 애국자라는 제 친구가 꼭 시집은 갔으면 좋겠네요. 어 진짜 나와야겠다. 야 진짜 야. 미치겠다. 8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 저 9만 원이요. 예 yeah, 저도 8만 원이요. 8만 원입니다. 조회수 67건. 야 많은데 추천수 빵건입니다. 저는 22살 대학생. 제 남친은 군복무직인 상병. 어느 날 운동을 하러 갔다가 탈의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남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장난기가 발동이 돼갖고 북한 말투로 통화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고주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네 고주 군인이랑 사귀어서 정부를 빼낼기라요. 육군은 휴가가 너무 짧지 않니? 보상휴가 주시라요. 그랬더니 남친이 갑자기 사색이 된 목소리로 야 너 그 말 취소해. 군대는 통화 내용이 저장되는 거 몰라? 군대에서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간부들에게 전달되는 거야. 수색대가 왜 있겠어? 너 이러면 수색대한테도 수색당한다니까. 하는 겁니다. 전 그래도 남친도 장난을 치는 거라 생각했죠. 아 그러세요? 네가 너한테 한두 번 속아요? 내려야 안 속을 기라요. 그런데 진심 남친이 불안한 목소리로 울듯이 하지마! 하겠지만 미안하다고 간첩이 아니라고 말해. 내 여자친구 위험에 빠지는 거 싫어. 어? 그냥 내가 사과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하는 겁니다. 순간 이거 장난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이야? 정말 이러면 잡혀가? 그래 너 실수한 거야. 남친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수색대들 군인들이 저희 집에 들어와 물건을 막 뒤치고 부모님이 막 우시는 모습 그리고 저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남친이 하라는 대로 사과를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목소리를 울먹이면서 이 음성 파일을 들으신 간부님 죄송합니다. 저는 21살 여대생입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으며 절대 북한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장난을 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간첩이 아니라는 걸 밝힙니다. 그러자 남친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사실 뻥이야. 잘했어. 사실 뻥이야. 그다음 4월 1일 만우절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엄청나게 웃으며 40년 놀려먹을 게 생겼다면서 뿌듯해하더군요. 다리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아주머니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셨는데 그 후로 운동도 못 가고 있어요. 어우, 대로 주려다가 말로 받았네 아주, 그죠? 네. 안 되는 거죠. 최은주 씨, 아파트 앞에 순대 파는 트럭이 있었어요. 배고픈데 순대가 급땡겨서 바로 달려갔죠. 아저씨, 찹쌀순대 1인분만 포장해주세요. 맛있겠다. 예, 금방 삶아서 뜨끈뜨끈합니다. 아저씨는 현란한 칼질로 순대를 썰기 시작했고 평소 간이랑 염통 부위를 좋아하는 저는 큰소리로 아저씨 간통 좀 섞어주세요. 간이랑 염통을 간통 섞어주세요. 어머. 근데 여기 있어. 순간 아저씨의 칼질이 움찔했고 전 순대를 포기하고 도망쳤어요. 어, 간통 사건이네요. 네, 간통 사건. 간 염통. 아, 간 염통은 같이 먹어야 맛있죠, 그죠? 네, 네, 간 염통 맛있죠. 소금 다 찍어. 익명을 요구한 사연이었고요. 조회수 15건, 추천 3건입니다. 몇 년 전 이사 가려고 부동산에 방을 내놨어요. 주말에 부모님은 외출하시고 형이랑 둘이 집을 지키고 있었죠. 전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똥마려운 걸 참아가며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장이 미쳐 날뛰었어요. 게임이고 뭐고 당장 화장실로 엉금엉금 걸었죠. 그런데 그 자세로 제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저와 똑같은 자세로 화장실로 향하는 형을 발견했어요. 형, 내가 먼저. 야, 나도 죽을 것 같아.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랫배의 압박을 무시하고 뛰었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형, 미안해! 저는 얼른 변기에 앉아 안식을 찾은 뒤 죽어가고 있는 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며 부동산 아저씨가 계십니까? 여기 부동산입니다. 지금 집 보러 왔어요. 네. 얼른 뒤처리라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는데 형이 안 보였어요. 일단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이 집입니다. 보시죠. 거실이 넓죠. 채광도 좋고요. 집이 깨끗합니다. 저는 옆에 따라다니며 그렇게 급하던 형이 어디 갔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아저씨가 그러면 일단 화장실로 먼저 가보실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냄새가 장난이 아닐 텐데 어찌할 새도 없이 부동산 아저씨가 앞서서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자, 이 여기 화장실을 아, 금방부터 보시죠. 여기 화장실 금방부터 보시죠. 부동산 아저씨 엄청난 순발력. 화장실 열다가 냄새를 감지하고 곧바로 다시 닫아버리며 작은 방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게 입모양으로 작게 이렇게 말했어요. 환기. 환기. 저는 얼른 들어가서 화장실 환기를 시켰어요. 거실에 나왔을 때 큰 방을 보고 나온 그분들을 아저씨가 다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보셨다시피 큰 방이 참 넓습니다. 큰 방이니까요. 자, 그럼 작은 방으로 가보실까요? 그런데 또 여기 작은 방을 보시죠. 아, 맞다. 작은 방 바닥 공사 중이었지. 일단 부엌을 보실까요? 작은 방 문을 열다가 황급히 닫은 아저씨는 입모양으로 쌍욕을 하고 계셨어요. 입모양으로 쌍욕을 하고 계셨어요. 왜 저러나 싶어서 작은 방 문을 열었더니 형이 빨간 대야 위에 앉아 있었어요. 형 미쳤어? 야, 그 온탱하냐 쌀 것 같은데 미안해 휴지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 아저씨 엄청난 순발력에 감탄을 했어요. 쌍욕을 하던 그 아저씨 말이에요. 아저씨는 가면서 몹시 화를 냈어요. 아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집을 못 팔어. 아이씨, 죄송합니다.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저씨는 방문 전에 늘 전화를 걸어서 물으셨어요. 혹시 똥 싸요? 다 써서 환기 좀 시켜놔요. 안 그러면 집이 안 팔려요. 이딴 사연이었네요. 아유, 웃긴다. 아, 진짜 웃긴다. 1,900,000원 드리겠습니다.
김태영 씨의 사연입니다. 며칠 전 집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내용은 무척이나 격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점수 조작으로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빼앗겼습니다. 해외 언론도 인정하는 피겨 부정 판정 사태. 국민의힘으로 빼앗긴 금메달을 연아에게 되찾아줍시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현재 전세계 서명운동 100만 돌파. 진정한 금메달의 주인공 피겨 여왕 김연아를 위하여. 울분에 찬 그 문자는 이번 올림픽을 본 저 역시도 몹시 공감하는 바였습니다. 하지만 공감하는 것과는 별개로 모르는 번호로 뜬금없이 이런 문자가 왔다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문자를 보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금메달의 진정한 주인공은 김연아 선수죠. 근데 누구시죠? 그냥 잠시 후 날아든 답장. 택배입니다. 택배도 국민이시니까요. 네, 좀 이따가 택배기사님과 만나서 김연아 화이팅! 함께 외치며 헤어졌어요. 웃긴다. 야, 전혀 상상을 택배가 보낼 수 있더라고. 근데 이게 재치 있으신 기사님들이 계시더라고. 네. 재밌게 그냥 마구 보내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저기. 그냥 뭐 단체 문자 같은 걸로 했겠죠. 네. 단체 문자로. 집. 예. 아버지의 틀리. 아, 할아버지의 틀리. 여자분의 이름 오선정 씨. 오선정 씨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처음 보는 이름인데요. 최대한 오선정 씨 틱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사진이라도 보내주셨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저는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얼마 전 틀니를 새로 하신 할아버지 한 환자분께서 틀니가 불편하다며 조정 좀 해달라고 할머니와 함께 오셨죠. 그런데 정작 틀니를 하신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할머니께서 계속 아유 이 양반 밥도 못 먹어. 아유 아파 죽겠죠. 원장님 김치는 먹게 해줘야지. 이 김치도 못 먹어. 김치를 못 먹으면 안 되죠. 예, 밥은 드실 수 있지만 이 밥도 못 먹는데 김치도 못 먹어. 김치 못 먹어도 어때요. 밥은 먹어야지 일단. 하며 계속 밥 타령을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틀니 조정을 해드리려고 할아버지를 자리에 앉히셨는데 할머니가 진료실까지 따라와서 할아버지 밥 못 먹는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할아버지께 식사를 전혀 못하세요? 물으시니까 할아버지가 대답도 하기 전에 또 할머니께서 아무것도 못 먹어. 아이, 김치도 못 먹어. 밥은 먹게 해줘야죠. 밥도 못 먹게 하면 어떡해요.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여기저기 살펴보시고 다시 할아버지께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또 할머니가 아 다 아프냐. 이 양반은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그냥 다 아프냐. 그렇게 한참을 원장님과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을 계속 반복하셨고 다시 원장님이 할아버지께 그래서 식사를 전혀 못하세요? 아 왜 전혀 못하세요?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자 드디어 할아버지께서 나지막히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아 반찬이 시원찮어. 할머니가 계속 입을 막았구나. 아, 네? 네 할아버지? 아 반찬이 시원찮다고. 순간 옆에 있던 원장님과 저희를 웃음을 참느라 혼났고 할머니는 당황하셨는지 눈이 동그래지면서 얼굴이 시뻘개지셨어요. 이렇게 말이 많던 할머니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때 할아버지가 원장님을 불렀어요. 원장님. 안돼 말씀하세요. 제가요 요즘 반찬이 시원찮아서 밥을 통 못 먹어요. 이게 어떻게 원장님한테 얘기한다고 어떻게 이걸 왜, 요리사를 이걸 왜 병원 와서 얘기를 해. 요리사를 붙여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처방을 요리사한테 어떻게 라고 얘기하셨고 할머니는 조용히 진료실 밖으로 나가셨죠. 틀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서상구 씨입니다. 지난주 영상통화 후 통화의 최후로 산을 냈던 시외버스 기사입니다. 화장실에서 영상통화 때문에 생긴 일.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한 가지만 더 올려보려고 해요. 그 외에 영상통화 해달라 그런 분 있잖아요. 못 믿어가지고 영상통화 화장실이니까 영상통화의 최후를 했고 사람도 오줌 싸는 걸 다 이렇게. 아, 그분이구나. 그 사연인데 그날은 한적한 2차선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날씨도 좋고 길가에 핀 개나리도 구경하면서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오만한권 신사임당 누님이 승강구 쪽 유리에 달라붙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와. 야, 앞에 앉아계시던 분들은 안타까움과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 기사님 저 날아갈 것 같은데요?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차를 세울까? 뒤에 차가 줄줄이 오는데 갓길도 없는데 그때 오만한권이 우측으로 점점 움직이기 시작했어. 야, 이 스릴 있다. 스릴 있어. 어, 여기까지 괜찮은데? 슬슬 움직이. 마치 광어가 바닷속 모래 위를 헤엄치듯이 파르르 떨면서 미세하게 제 시야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던 그때 보다 못한 노진사분이 쓰고 있던 중절모를 조용히 벗더니 기사 양반, 차 속도를 50으로 맞추고 앞문을 열어. 네. 블록버스터야 블록버스터. 내가 구하러 갈 테니까. 야, 머리 좋다. 영화 스피드네 스피드. 어, 진짜 어르신 스피드. 그건 너무 네. 위험해서 안 됩니다. 걱정 마. 내가 소시 쪽에 팔씨름대에서 1등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속도를 늦추고 앞문을 열었어요. 유유. 의자에서 일어서시는데 한참이 걸리시는 모습을 보고 내심 불안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이 도와주겠다며 노인분의 팔을 잡아주었고 노신사분이 팔을 쭉 뻗어서 잡아보려 했지만 50cm가량이 부족했어요. 닿을 듯 말듯한 그때 짝 소리와 함께 어르신이 얼굴을 감싸고 자리에 주저앉아 신음소리를 내고 계셨어요. 길가에 길가에 개나리가 어르신 얼굴을 강타했어요. 야, 이거. 제가 급히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늦추려는 순간 어르신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가 멈추지 말고 그냥 가 그냥 가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가 5만 원 떨어져 그냥 가. 얼굴엔 회체리로 마신 것처럼 빨간 줄이 쫙 선명하게 그려 있지만 그냥 가 괜찮어 5만 원 떨어져. 연신 괜찮다고 하시며 다시 한번 밖으로 손을 뻗으셨어요. 그런데 좌측으로 커브를 틀었고 어르신 몸이 휘청거리자 잡고 있던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어깨를 잡아 끌어올린다는 게 그만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아주머니 손에는 어르신이 쓰고 있던 가발이 들려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밝게 빛나는 머리를 한번 쳐다보고 손에 있는 가발을 한번 쳐다보고 자기가 머리 가죽을 벗겨버렸다며 비명을 지르고 가발을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아!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라 다들 멍이 있었어요. 어르신은 또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말했어요. 그냥 가 괜찮아 괜찮아 오늘 가발하러 가는 길이었어. 가발하러 가는 길이야. 그거 10년도 더 된 거라 괜찮아 5만 원 떨어져 신경 쓰지 마. 얼굴에는 빨간 자국 대머리 나고 두고 그냥 가 그냥 가 라며 활짝 웃으셨고 저희 모두는 그 돈을 가발 사는데 보태시라고 어르신께 드렸어요. 내가 가져도 될까? 승객들은 아 그럼요 고생하셨는데요 가지세요. 아유 가지세요 고생했는데 제일 고생했어요. 개나리에 딱이 맞고 괜찮아요 가지세요. 그렇게 후련하게 종점으로 가는 도중 그 노신사분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드러운 얼굴로 저에게 돈을 내밀면서 기사 양반 써 애들 집에 애들 있나? 자네가 가져 가서 애들 줘. 아니에요 어르신 가발 사는데 못해 쓰세요. 어른이 주면 그냥 받아 잠만 말고. 저는 그러면 터미널 도착해서 제가 음료수만 돌리겠습니다 라고 주머니에 돈을 넣는 순간 신사임당 누님 한가운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행나무. 가짜 돈이. 한국은행나무. 그렇습니다. 가짜 돈이야. 가짜 돈. 한국은행나무. 그 돈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오는 가짜 돈이었어요. 와 정말 똑같았어요. 당장 이러고 슈퍼로 달려가서 물건을 사도 될 만큼 똑같았어요. 우린 지금 뭘 한 걸까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버스에 타고 계시던 다른 승객분들의 신고로 운행정지 한 달이 내려졌고 지금 방바닥을 뒹굴거리고 있어요. 이 사연을 와. 그때 그 노신사분과 아주머니에게 바칩니다. 이야. 야. 그런 게 있어요. 무슨 홍보용으로 돌리는 것 같은 것도 진짜 똑같이 복사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뭐 반전에 반전을 연속한 블랙버스터네요. 네, 네. 엄청나네요. 사연이. 긴 사연이라 걱정했는데 재밌었습니다. 이거 허리우드 영화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야. 스피드 이후로 전 9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9만 원이요? 저도요. 9만 원입니다. 하나 읽어주시죠. 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요구해주신 분이에요. 퇴근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젊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참 드물게 못생겼더라고요. 잠깐만 10만 원. 애들은 웬만하면 다 이쁜데요. 드물게 못생겼. 정말 드문 케이스죠. 정말 네. 못생겼는데도 정말 못생겼을 때 네. 참 드물게 못생겼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아기가 점점점점점 참 점점점점 드물게 못생겼더라고요. 어떡하니 생각하면서 지나치려는데 웬 50대 아주머니가 젊은 아기 엄마한테 아는 척을 하더군요. 어머 새댁 애기 낳았구나 고생했어. 아, 안녕하셨어요. 우리 애기 너무 이쁘죠. 아까도 말했듯이 그 아이는 갓난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도 소주 한잔 생각나게 할 정도로 사실 못생겼어요. 그러자 한참 대답을 망설이던 아주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애기 참 간단하게 생겼네. 심플하게 생겼구나. 심플하게 생겼어. 간단하게 생겼어. 아니 복잡하게 생긴 사람들 있어요. 아우 간단하게 생겼어. 뭘 막 생략했나 본데. 뭘 생략했나 봐. 야 그거 웃긴다. 생략된 얼굴이구나. 간단하게 생겼구나. 어머 눈코입. 어머 생략된 얼굴이네. 간단하게 생겼네. 어머 생략됐구나. 제목이 아주 센데요. 팬티 전도사. 익명 여자분이신가봐요. 제 친구 별명은 사익호예요. 하는 것이 사차원이라 사이코란 뜻이죠. 사익호. 때는 1997년 17살 고1 첫 야영을 갔을 때였어요. 극기 훈련이 있던 날이었는데요. 하체가 튼실한 제 친구 익호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똥물 웅덩이로 입수해버린 거예요. 익호는 처참한 몰골로 혼자 샤워를 하러 가면서 걱정을 했죠. 아이씨 큰일 났다. 아 나 빤스 없는데. 2박 3일이라 2박 3일이라 해서 빤스 경상도인가 보죠? 아씨 큰일 났다. 아 빤스 없는데. 2박 3일이라 해서 빤스 한 개만 갖고 왔는데 아 어쩌나 이거. 2박 3일이라 빤스 한 개 가지고 어떻게 해. 여자분 아니에요? 평소에 3일씩 입나 보죠 뭐. 여자분 아니에요? 여자분이죠. 여자분인데 2박 3일을 하나만 입어? 그런 여자도 있는 거죠 뭐. 사이코는 그런가 보죠. 야. 2박 3일이면 두 개를 가져와야지. 왜 한 개만? 세 개를 갖고 와야죠 2박 3일이면. 아니 3일째는 가니까. 3일째 가잖아요. 밤을 두 번만 이제 자니까. 위양. 입고 오잖아 하나를. 아 입고 오니까. 자고. 아 입고 오니까. 그 다음날 자고. 아니 세 개 가지고 벗고 가는 걸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2박 3일이면 두 개를 가져와야지. 왜 한 개만 가져왔을까요? 아무튼 이코는 샤워장에서 똥물이 빠진 팬티를 버리고 노팬티에 흰 바지만 입고 나왔어요. 미치겠다. 돌아가는 날까지 노팬티로 버티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마지막 날 비가 왔어요. 갑자기 소나기에 양동이로 퍼붓듯이 막 쏟아지는 거 있죠. 식수대에서 설거지를 하던 이코는 비에 홀딱 젖어버렸죠. 순간 이코의 흰바지는 소나기에 흠뻑 젖어 육덕진 엉덩이에 착싹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 옆에는 다른 학교 남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전 너무 놀라서 급히 이코를 불렀어요. 미친 너희 가시라야!
네 뒤에 난리 났다 야. 그 소리에 이코는 화들짝 밑을 내려다보더니 앞을 가리며 텐트 안으로 뛰쳐들어갔어요. 수많은 남학생들은 깔깔대며 이코를 쳐다봤죠. 그리고 잠시 뒤 이코는 흰바지 안에 수건 한 장을 기저귀처럼 차고 나왔어. 뭐 스모 선수야 뭐야. 이상한 여자네. 스모 선수야 뭐야. 이게 뭐야. 옷이 다 걸레가 돼서 갈아입을 옷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코의 뒤를 본 순간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하얀 면바지 안으로 남색 글귀가 믿음, 소망, 사랑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을 돌았는데 거기엔 찬양합시다. 교회 수건이구나. 교회 수건. 교회 수건이야. 아니 뭘 찬양하라는 거야. 그렇게 이코는 교회에서 준 수건을 기저귀처럼 차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찬양하며 집까지 갔답니다. 바바밤. 대단한 여인이구만. 익명을 요구한 사연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새로 산 스키니진을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신나게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바지가 화장실 문고리에 걸려서 옆선이 쫙 찢어져버렸어요.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찢어진 틈으로 허연 속살이 다 보였죠. 도저히 그러고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식당 할머니께서 제 상태를 보시더니 아이고 이를 어쩐디야, 내 바지라도 빌려줄까? 하시더니 치마 속에 몸빼 바지로 훌렁 벗어주셨어요. 아나 이거 입어봐라. 이게 이래봬 너 오늘 산 새 바지요. 오늘 출근하다가 내가 시장에서 산 거라니까. 보라색 바탕에 온통 꽃무늬가 새겨진 나름 엣지 있는 몸빼 바지였어요. 위에는 검은 가죽 자켓, 밑에는 퍼플 꽃무늬 몸빼. 눈물이 났어요.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친구는 밖에 나가 바로 택시를 타면 괜찮을 거라고 위로했고 잠시 후 친구가 택시를 잡았다며 절 부르기에 번개 같은 속도로 택시를 타려고 뛰어나가는 순간 뒤에서 큰 소리로 총각! 아이 총각! 총각! 아까 그 할머니가 사색이 되는 걸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제가 입은 바지를 부여잡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바지에 내 돈 들어있다! 네 무슨 돈? 말릴 틈도 없이 바지를 확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바지에 손을 쑥 집어넣으시더니 몸빼에 달린 속주머니를 꺼내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아, 할머니 왜 이러세요? 아 있어봐봐, 속주머니를 끌어야 되는데 얼마나 꽁꽁 묶어놨는지 풀리지가 않네. 잘 풀리지 않자 갑자기 바지 허리춤에 입을 갖다 대시고 이로 무너뜨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많은 대류분이세요. 모양새가 뭔가 요상했어요. 저기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주머니 돈을 돌려드릴게요. 아, 가만 있어봐. 다 돼가는데 왜 이래? 아, 할머니 전 너무 부끄럽고 어이가 없어서 울었어요. 제 친구는 너무 웃어서 나중에 울더군요. 바지 허리춤에서 고개를 막고 이로 물어뜯는 작업은 약 5분여간 계속됐고 주머니가 분리되자 전 도망치듯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으신 분들 제발 인터넷에 동영상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랬대. 이게 글로 표현해서 좀 들킨 거지 그 상황이었으면 정말 웃겼겠네요. 아, 실제로 봤으면 난리 나요. 택시기사 입장인 그럼요. 기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웃겼겠어요. 몸빼 바지 입은 젊은 남자를 할머니가 입으로 뜯고 있으면 이게 야. 전 6만 원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보경이는 겨울만 되면 몸에서 몸에서 100만 볼트 정전기를 일으키는 인간 피카츄예요. 저는 진짜 너무 이해하거든요 이분은. 아니 저도 우리 인간추들이 있어요. 예. 갖다 대면 금방이라도 핸드폰이 충전될 것 같은 엄청난 정전기였죠. 밤에 보면 번쩍번쩍 손끝에서 불꽃이 튀어나오는 그런 아이예요. 어느 날 보경이랑 같이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보경이가 소리를 내며 사타구니를 움켜잡았어요. 그래요? 무슨 일이야? 제가 놀라 바라보자 보경이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타구니에서 정전기가 일어났어. 남,
승자죠, 복영이가. 예, 예. 야, 진정한 분이네요. 와. 진정한 정전기의 승자다. 야. 사타구니의 정전기라니. 겨울 내내 복영이는 걸을 때마다 조심조심 어기적 어기적 걸어다녔어요. 야. 야, 저도 이 정전기가 많은 편인데 사타구니 정전기가 날 정도면 얼마나 정기가 나는 거야? 아니, 근데 아, 거기가 아, 팬티를 스웨터 소재로 입었나요? 야. 아, 이 수면 소재로 입는 데다가 풀친으로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혈기왕성하던 20대 초반. 엄청나죠, 20대 초반. 살벌하죠, 20대 날라당기죠. 초반. 진짜 생각해보면 돌아가고 싶다. 잠 안 자도 안 피곤하고죠. 전 2박 3일 동안 술 마신 적이 있어요. 잠을 안 자고 안 자고 왜 문제야? 잠도 안 자. 정말 이 뜨거운 피가. 공강 시간에 이제 식었어. 2시간 반 안에 소주 8병을 먹었지. 피가 차차 냉혈 아니야. 초등학교 동네 친구였던 저와 바보 같은 내기왕 A군, 겉만은 소심왕 B군, 이렇게 세 명은 어릴 적부터 절친이었어요. 항상 셋이 붙여다니며 장난치고 웃고 떠들고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셋이 동네 호프집에 맥주 한잔 하는데 바보 같은 내기왕 A군이 야 우리 그냥 마시면 찜찜한데 내기분 내기할까? 화장실 먼저 가는 사람 술값 속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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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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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 안 할래? 하자. 어? 어? 친구 성격을 아는지라 그러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간단히 500cc 한 잔씩 하자던 게 그 후 1만cc, 오. 2만cc, 방금 터지겠다. 3만을 찍고 있었고 우리 모두 점점 말을 잃어갔어요. 서로 말은 안 하고 작은 탄성만 내지르며 이마엔 땀이 흘렀어요. 모두 한계에 다다르자 나지막하게 소심한 B군이 말했습니다. 무슨 뭐 콜? 저도 떨리는 한숨으로 콜? 그러자 A군도 급했는지 더듬거리며 그럼 계산은 그냥 하고 내기는 집에 갈 때까지 뭐 먼저 싸는 사람이 내일 술값 속이다. 이게 뭔 얘기한 거예요? 그럼 계산은 그냥 하고 내기는 집에 갈 때까지 먼저 싸는 사람이 내일 술값 속이다. 네, 내일 꼴 승부욕 강한 우리 셋은 그렇게 터질 듯한 방광을 부잡고 어정쩡한 포즈로 술집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셋 다 초등학교 후문 바로 옆에 살아서 집으로 가려면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야 했고 가로질러 가던 중 울기 질보 직전인 A군이 우리 바꾸자. 저와 B군은 말할 힘도 없었어요. 우리 할 만큼 했어. 이제 누가 또 오지면 올해 싸냐로 바꾸자. 올해 싸냐로 바꾸자. 이거 진짜 할 만큼 한 거 우리는.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학교 후문 옆 큰 느티나무로 달려갔습니다. 셋은 동시에 엄청난 양의 물줄기를 뿜어냈어요. 그런데 그때 삑삑 호루라기 내는 소리와 함께 불을 비치며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내가 먹은 만 cc 중 500cc도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때 B군이 야 튀어! 외쳤고 B군과 저는 그대로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소변을 싸면서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그치. 소변을 흩뿌리며 집 앞 골목까지 도망와 숨을 돌리는데 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둘 다 바지에 신발까지 엉망진창. 그때 뒤늦게 A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왔습니다. 야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잡힌 줄 알았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A군은 옷이 멀쩡한 거예요. 야 뭐야 너 왜 안 젖었어? 다 싸고 뛰었어? 중간에 끊었어? 그게 끊어지니? 그러자 A군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뒤로 뛰었지. 오 현명했네. A군은 당연히 뒤로 뛰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우리를 바보 취급을 했고 집에 간 전 20살 넘게 오줌도 못 가리냐며 엄마한테 아침까지 욕을 처먹었어요. 야 이거 머리 아이디어 진짜 기가 막히네요. 뒤로 뛰었다는 거. 똑똑하다. 야. 김태원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씨. 집에 오는 버스를 탔는데 맨 뒤쪽 구석자리가 하나 비었더라고요. 앉아있는 사람들 다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죠. 한참 창밖을 보며 가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갑자기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더니 옆에 앉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러면서 받길래 아주머니 인심이 참 좋으시구나 생각했죠. 이제 내 차례네? 하고 순서대로 주니까 아주머니를 향해 손을 살며시 벌렸는데 아주머니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몇 초를 망설이시더니 예, 따 먹어라 이런 식으로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왼쪽 사람한테 또 거침없이 사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너무 일찍 벌려서 그러셨나? 그런 생각을 했죠. 맛있게 먹으면서도 계속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좀 서운하더라고요. 속으로 왜 나한테만 주기 싫어하시는 거지? 왜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몇 정거장 뒤에 알게 됐어요. 나 빼고 그 주변 8명이 다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일행이야 일행. 일행. 혼자만 일행, 거기 껴있었던 거야. 일행들끼리 사탕 나눠먹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지. 이거 이상하지. 둘 다 이해가 됩니다만 8명이 네. 한꺼번에 우르르 내렸나 봐. 내려. 혼자 남아서 멍. 야 저 사탕그지다 사탕그지. 아니, 혼자 남아서 얼마나 멍했을까. 땀벌.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처럼 상황 되게 웃긴 상황이네. 서로 한마디도 없이 가시나요 라고 시트콤 한 장면이네. 네.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우리 아버지 70평생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엄마한테 선물이라고는 하신 적이 없는 분인데 지난주에 엄마가 15년 만기 적금을 타시자 전에 없이 엄마한테 친한 척을 하시며 생일 선물을 마련하시겠다고 홈쇼핑 채널을 돌리시더니 용감하게 속옷 채널에 멈춰서 니트 팬티? 멈추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버지와 상담원의 대화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우리 마누라고 속옷을 좀 살라 그러는데. 네 고객님 일단 사이즈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마누라가 20년부터 노브라를 고집해와서 크기는 별게 없는데 밑으로는 거의 배꼽까지 내려와요. 이건 아마존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아니 진짜로다 네? 할머니 계시잖아요. 진짜. 잠시 이건 아마존에 있는 광경인데. 저 진짜로다 할머니. 알아요. 예. 뒤로 넘겨주셨다고. 아 고객님 그럼 상당히 글래머신 듯하네요. 뭐 글래머는 아니고 어깨에 앉아 있기는 모기를 쳐서 잡을 정도인데. 어깨에 앉아있는 모기를 딱 잡아서 잡을 정도인데 어깨 모기를 잡어. 어머나 고객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농담 아니요. 지난 여름에 실제로 내가 잡는 걸 봤어. 아니 그럼 고객님 사이즈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자 잠시 고민하다가 대짜로 줘 대짜 대짜. 제일 높은 걸로 대짜. 상담원이 웃으며 맞으나. 예 그럼 E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자 아버지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혼자 말아주세요. 아 이거 뭐 컵 하는 방송이야 이거? 아저씨는 정말로 아이 컵이 배달 오는 줄 알고 계세요. 아니 왜 컵을 왜 준다는 거야? 지난달에 모기를 때려잡더라니까 어깨에 있는 걸. 저 9만원 드리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이세요.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을 때 일입니다. 길을 가는데 앞에 한국인 여자와 백인 남자가 걸어가고 있더군요. 멀지 않은 간격으로 걸어가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백인 남자가 영어로 여자한테 묻더군요. 에 한국 말로 You are so beautiful. 룸 뭐야? Korean's bigger than you are so beautiful. 대충 하는 거야 그냥. 이태원을 가라니까요. 이태원을 가세요. 가는 길을 몰라요. 한국 여자가 대답했어요. 아, 너 참 예쁘다 라고 하면 돼. 너 참 이쁘다? 아니 아니 너 참 이쁘다. 어, 너 참 이쁘다. 에이 그렇지. 가만 보니 한국말로 작업 멘트를 배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역시 남자는 세계 어딜 가나 똑같구나 생각하면서 계속 귀를 기울였죠. 백인 남자가 또 물었습니다. 역시 영어로. 에이 그럼 바에서 너처럼 예쁜 여자 만났을 때 에이 나랑 밤새 있을래? 나랑 밤새 같이 있을래? 이걸 여자친구한테 물어봐. 그거 한국말로 뭐야? 전 전보다 더 길어진 문장을 백인 남자가 어떻게 발음하며 작업을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그 여자도 잠시 한국어로 어떻게 알려줄까 망설이더군요. 그러더니 한마디로 정리해서 알려줬어요. 이차콜? 아, 간단해. 오, 간단해.
정말 과학적인 언어예요. 간단하네요. 야, 이 크고 수많은 이 한 두세 문장 대목을 이 차코 이 차코라면 술 먹으러 가자는 걸로 알 수도 있는데. 뭐 밤새 같이 술 마시자라는 의미로 이제 여기다가는 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배웠으니까. 예, 예. 3차 콜, 4차 콜 할 수 있어요. 예, 예. 예. 응용할 수 있죠. 네. Next call, 그래 next call. 네. All right call 한번. 네. 할 수 있는 거죠. 응용할 수 있는 거죠. 다음. 같이 자자. 안절. 나 못 믿어. 소라 잡을게. 에러 에러 에러.